예, 아담 이전에도 사람이 있었습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이렇게 제가 받았습니다. 공감이 되는 질문인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동생을 죽인 가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 그의 생명을 해하지 말라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시는 주의를 환기시키는 그런 모습 볼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좀 진지하게 읽어나가는 독자들 눈에는 그 아담에게는 가인과 아벨밖에 없어야 맞는 것 같은데 왜 가인을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등장하는가? 이런 질문 때문에 제기할 수 있는 질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세 어느 학자가 구약의 역사를 한 4, 5천 년 정도 이렇게 읽었던 적이 있지요. 이런 생각들이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퍼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만은 사실 오늘날 이제 현대 소위 과학자들에게 이 지구라고 하는 별은 이렇게 역사가 굉장히 오랜 것으로 인지됩니다. 약한 50억 년뭐 이렇게 보는데요. 이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50억 년이라고 하는 것하고 성경의 독자들이 생각하는 이렇게 지구의 연대 사이에 조금 거리감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렇게 이 진화론자들의 생각 속에서 보게 되면 이 현생 인류가 이렇게 존재하기 시작한 시점은 약 250만 년전 이렇게 보지요. 그때 이제 소위 이렇게 현재 과학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화석 연구에 있어서 인간이라고 불릴 수 있는 화석들이 일시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데요. 그 신학자들은 이제 이렇게 진화론을 수용하는 이렇게 유신 진화론자들은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되면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길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렇게 성인으로 창조하셨고 그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렇게 노아 혹은 아브라함 때까지 이르는 그 성경에 나타난 족보라고 하는 것이 문자적인 의미에서 엄밀한 족보인가 하는 논란이 이제 구약 신학내에 있고 최근 이제 통일되어 가는 생각은 이게 엄밀한 족보라기보다는 이렇게 구원의 경륜을 따른 느슨한 족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렇게 보지요. 그렇게 되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사이에 상당히 긴 시간을 이렇게 상정할 수 있고요. 아담이 성인으로 이렇게 출생해서 약 930년 정도 사는데요. 그 아마 왕성한 이렇게 생산 활동을 하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렇게 불과 한 15년에서 20년이 지나면 또 거기서 또 다른 생육과 번성이 발생할 수 있고 거기서 또 이렇게 20, 30년 지나면 또 다른 생육이 발생할 수 있지요. 그래서 실제 아담의 자손들 가운데 이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 이 이제 아벨을 죽였을 그 당시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면을 채우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 이제 이 과학자들이 한 목소리로 이렇게 하는 화석 자료에 근거해서 하는 이렇게 주장은 무엇이냐면 인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소급해 올라가서 침팬지라든지 하는 것과 연속되는 이렇게 소위 화성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렇게 합의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담, 이렇게 첫 인류로서 아담을 창조한 것은 아주 명확한 사실인 것 같고, 따라서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었습니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과학자들과 함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답하는 것이 더 옳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